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개인 브이앱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무엇이냐? 오랜만에 화장을 하기도 했고, 그냥 여러분 루아이가 저 보고 싶을까 봐 왔어요. 다들 밥 먹었어요? 저는 아직 안 먹어서 이제 곧 먹어야 돼요. 보고 싶었어요. 살 빠졌냐고요? 저살안 빠졌는데. 살 쪘어요, 조금. 지금 63kg, 4kg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또 잠깐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좀 먹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닭가슴살이랑 현미밥 먹지, 나머지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요. 하루에 두끼 먹는데. 근데 이제 60kg 되려면은 두끼다안 먹고 그래야 돼가지고. 살쪄도 사랑할 거라고요? 저는 혼자 브이앱 하면 약간 목소리가 낮아져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카메라 설치 우당탕탕 안 했냐고요? 아, 딱 바로바로 그냥 탁탁탁 착 이렇게 했죠. 제가 바로 했죠. 고수예요, 이제. 머리가 이게 이렇게 드라이를 제대로 안 놔줬나요?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뻗쳐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빙수? 저 빙수 치즈케이크 들어간 거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뭐가 있지? 저는 검정색이 제일 좋은데. 오늘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필터 없나? 찾아볼게요. 이게 또 고양이다. 다리 데려오고 싶다. 오늘 TMI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잤어요. 한 4시엔가 잤는데 8시에 다리 때문에 깼어. 다리가 요새 계속 이불을 파고 들어와요. 약간 좁나 봐, 이불 감촉이. 딱 루트가 있어요. 다리가 한 7시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주변 한번 어슬렁 거리다가 제방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이불 있잖아요. 이불에 구멍 뚫을라 해.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그래서 깼다가 다리 내보내고 문 닫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씻었어요. 씻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샤워를 했거든요, 오늘. 근데 샤워를 했는데 계속 문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약간 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라고 해야 되나? 밀고 닫는 건데 계속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러지? 창문 열어놨나? 막 이러면서 바람 불 리가 없는데 하면서 와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씻었는데 계속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아 요한인가? 이러면서 딱문 열었는데 다리가 들어오려고 문을 긁고 있었던 거였어. 하필이면 제가 랑종을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TMI. 다리 성대모사요? 다리 맨날 혼나면은 제가 혼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냥 미우 이래요 맨날. 이거요? 이거 뭐 나왔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클리어틴 샀어요. 여기 보여요? 난 거? 아파. 근데 여기가 계속 나으면은 아 사라지면은 생기고 사라지면 생기고 이래요. 여기만 그래, 여기만. 마음이 아파.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지금 필터 때문에 그래요. 보이죠? 우야에게 푹 빠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활동. 아유, 못 읽었다. 애니메이션 추천? 저 요새 그거 다시 보려고요. 오랑고교 사교클럽? 그게 제가 어렸을 때그 애니메이션이 한 늦게 했어요. 저녁 늦게 해가지고 9시, 10시쯤 했는데 이제 거실에는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있을 땐 TV를 못 보고 이제 누나 방 가서 봐야 되는데 누나가 항상 그 친구들이랑 통화하느라 맨날 문을 안 열어줬어요. 맨날 나 들어올라 그러면 문 잠가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려고 했었고 많이 노력했던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저그 에피소드 중에서 그거 좋아해요. 약간 수영장 가가지고 막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히카루였나? 이름이? 어쨌든 찾으러 가는 거. 제가 캐릭터 이름은 다잘 기억 못해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루아이가 아마 재밌게 볼것 같아. 아, 히카루 카오루가 쌍둥이 아닌가? 맞죠? 아, 누가 사라졌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사라졌었는데. 제일 재밌게 봤다고요? 최애요? 저 최애는 딱히 없고 그냥 재밌게 봤는데 그 저는 토끼 인형 들고 다니는 선배 귀엽더라고요. 아 하루이 맞아. 여자 주인공 하루이 마지막 카드 얼마나 그거야. 막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막그 할로윈 에피소드도 진짜 재밌어요. 은혼은 아직 도전 못했어요. 약간 은혼도 약간 개그가 조금씩 있는데 약간 진지하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도전 안 했어요. 한번 보려다가 1화까지만 보고 약간 그 후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재밌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저를 사로잡지 않으면은 저는 안 봐요. 그래가지고 한 3화까지인가 참고 봤었는데 약간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대부분 약간 그 짧은 그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잘안 봐요. 엄청 긴 거는 보다가 말고 이래요. 블리치랑 나루토랑 원피스도 지금 보다 멈췄어요.
그래서 약간 너튜브로 약간 그 몇백 과 후기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랑종 봤는데 좀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던데. 스포할까봐 말 안 할게요. 그만해야겠다. 지루해. 이모티콘. 이모티콘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떤 이모티콘 할까요? 전혀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거 하고 먹으려고요. 브로콜리 여기 있지. 얘도 부드러워서 제 침대에 있어. 왜 화면이 어두워지지? 아, 끊겼나? 아이스크림 수염이 뭐야? 아이스크림 수염? 아, 아니요, 멤버들 있어요. 지금 방에는 혼자라는 거? 어? 이게 아이스크림 수염인가? 이거 뭐야? 이거 가능해? 괜찮아요? 이거? 10초만 고양이 대달라고요? 야옹. 10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오랜만에 개인 브이로그 하니까 좀 부끄럽네. 아, 태현이한테 피자 선물했죠. 우리 대배우님께 피자 선물했어요. 태현이가 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멤버들 아마 저녁 시켜 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녁 먹고 있고. 저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메뉴를 아직 못 골랐어요, 저.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녁 메뉴 추천. 추천 안 해 주면은 또 닭가슴살에 현미밥 먹을 거예요. 5대연 대 5세 대연? 5살 대연이 형이 낫지 않나? 5대연도 나쁘지 않은데? 둘 다 상관없어요. 피자는 너무 탄수화물 아닌가? 너무? 돈가스 좋다. 약간 일본식 돈가스. 바삭바삭한 거 먹고 싶다. 보쌈도 나쁘지 않은데? 다른 멤버들 지금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돼. 또 저 또 스포한다고 또 혼난단 말이에요. 유도하지 말아주세요. 멤버들 다 있어요. 비밀 또 스포하면 혼나졌네요 저. 꺼볼까? 필터 어떻게 했고? 짜잔. 비밀이에요. 그만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뭐 하는지. 제발. 사진 타임? 사진 타임은 그러면 갈 때 하겠습니다. 아, 냉면도 맛있겠다. 지금 날씨 진짜 덥잖아요. 저 밖에 못 돌아다니겠어, 진짜. 오랜만에 나갔는데 아, 힘들어. 그래도 저녁에는 돌아다니 괜찮지 않나? 치킨 어때? 뿌링클.
불회. 오케이.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주라고요?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관심 받는 게 좋은데 관심 받는 게 부끄러웠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약간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누가 관심을 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약간 나한테 집중되면 그게 무서웠어. 무섭겠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 나도 무대에 서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못 섰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불을 붙여준 게 이제 슈퍼스타 K. 내가 언젠간 슈퍼스타 K를 한번 나가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장래희망에 뭐를 적었냐, 슈퍼스타라고 적었어요. 장래희망에 이제 그때부터 품고 있었던 거야 꿈을. 근데 이제 아 안 되겠다. 나는 언젠간 나간다 나의 힘으로. 근데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제 회사에서 하는 큰 회사에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봤어요. 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서바이벌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렇게 아, 된 거죠. 보컬 학원을 다녀야겠다. 일단 보컬 그때 당시 제가 알아봤어요. 아 보컬 학원을 다니면 이제 오디션도 보게 해주고 막 뭣도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입시 전용 반이 있고 오디션 반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기억이 안 나네. 딱 이제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아빠한테 알아봐 달라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빠 나 보컬 학원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뭐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제가 부끄러움이 많고 약간 낯가림이 심하니까 아빠가 야 그걸 아빠한테 부탁하면 어떡하냐고, 너가 진짜 하고 싶으면 너가 학원이랑 다 알아오라고, 너가 계획해서 찾아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일단 화순에는 보컬 학원이 없으니까 광주로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친구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한테 가달라 해서 학원 가가지고 저 학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션 반으로 다니실래요? 어떻게 취미 반으로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오디션 본다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아 그러면 일단 취미 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랑 이렇게 알아와가지고 아빠한테 말하니까 아빠가 막 그래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학원 다니다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부끄러워서 오디션을 못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거기 학원 부원장님께서 오디션 보라 했던 곳이 위엔트였어요. 그래서 첫 오디션이었어요. 그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했는데 오디션 보고 내려왔는데 막 다른 친구들도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막 되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아 나는 뭐 오디션 막 왔는데 막 칭찬해주고 막 노래 잘 부른다 해주고 막 가족관계도 물어보고 막 어디 사냐 뭐 이 꿈을 왜 꾸게 됐냐 하면서 질문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엄청 좋아해 주셨어 이러길래 아 다 저렇게 질문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오디션을 보려면 신청을 해놨어야 됐던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그날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원장님이 저를 보시고 용아야 너 왜 오디션 아직도 안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원장님께서 어 너 신청 안 했냐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름 명단에 없었는데 그냥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딱 제가 기억하는 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랬는데 아 네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다 안 하죠 부르고 춤출 수 있어요? 아 춤 못 춥니다 이러고
가족관계 어떻게 돼요? 누나랑 아빠랑 같이 삽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 네, 끝났어요. 질문 끝났습니다. 이러길래 아무것도 나한테 질문을 안 해주니까 나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 역시 이게 경험이 부족해서 나는 안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가서 끝나고 아빠랑 밥 먹고 있었는데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서울 올라가서 오디션 한번 더 봐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서울 올라왔어요. 아 진짜 친구들이 되게 막 저는 약간 낯도 많이 가려서 친구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컬 학원 애들끼리 엄청 친했는데 막 학원 애들이 막와나막 이러고 막어잘본거 같아 막 이러고 엄청 좋아하길래 아 나는 어떻게 해야 잘 보고 못본 건지 몰라가지고. 근데 원장님이랑 그때 1대1 면담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저 오디션 영상 보고 용화야 난 너가 왜 붙은지 모르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저 오디션 영상 보고 저도 왜 붙은지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근데 이게 광주에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약간 좀 낯가려서 못 가겠어요. 신기하죠. 원장님께서 용화야 난 진짜 모르겠다 이러시고 일단 열심히 해봐 이러시고.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네. 이렇게 용화의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은 신기하기도 해요. 약간 다른 내가 저질러 놓은 짓을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약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싶다고.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소리가 이래서 있나 봐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다면은 시작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겁나도 어떻게 하는 방법 몰라도 일단 부딪히고 보면은.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른 내가 한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올라왔어요, 서울에.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만 말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친구들은 그냥 내가 전학 간줄 알아요. 왜냐면 부끄러워서. 만약에 데뷔 못하면은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 서울에. 그래서 친구 두 명만 알고 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저 요새 노래를 뭔가 그냥 너튜브에다가 요새 운동할 때 노래를 많이 듣는데 막 운동할 때 듣는 노래 막 이런 거 찾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너튜브로. 그러면은 막 이렇게 노래들이 한 10곡 정도 이렇게 이어져서 있는데 그냥 그거 들어요. 왜막 거기서 막막 이러면서 신나는 노래 나와요. 그거 듣고 있어요. 석화랑 싸우냐고요? 석화랑 왜 싸워요, 제가?
아빠랑 놀아주는 거죠. 석호랑 안 싸워요. 서울살이 어땠냐고요? 와, 전 너무 신기했어요. 지하철 타는 법도 몰라서 막 이사님한테 배우고 그랬어요. 지하철까지 가가지고 너몇번 타가지고 몇 호선 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몇번 여기서 몇번 타고 돌아올 때또 알려주고 이러셨어요. 진짜 타는 법 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찾아갈 수 있죠. 길찾기 딱 해가지고. 그러다가 학교 가는데 학교까지가 그때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까지 가는데 막 7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7시에 일어난 적도 엄청 많고. 근데 또 저는 뭐였지? 조퇴증을 끊어서 빨리 가는 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퇴증 안 끊어주려고 그러시고 그러셨어요. 지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지각 때문에 그 뭐지? 산 올라간 적도 엄청 많아요. 약간 선생님께서 약간 지각한 사람 데리고 산 올라가가지고 학교 뒤에 있는 산 올라갔다 내려온 적도 엄청 많아요. 등산. 지각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진짜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학교가 너무 멀어. 왜냐면은 화순 살 때는 걸어서 15분이면 가서 그래도 아, 일어나서 그냥 준비 대충 하고 뛰면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 선생님 무서워, 너무하시. 아이,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또 죄송하다고 하고 막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봐주셨어요. 등교 시간 7시면 빨라요? 아, 내 기억이 잘못됐나? 8시였나? 7시에 출발해야지 됐었던 것 같은데. 저요? 저 서울에 다녔던 학교는 제가 거기 학교 다녔는지 또 모를걸요, 친구들이. 진짜 조용히 다녀가지고. 보통 전학 오면은 전학생들 보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저 전학 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 아무 관심이 없었어. 진짜 조용하게 다녔어요. 약간 아, 전학 가면 애들이 관심 주겠지 하면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갔는데 진짜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친한 친구도 없고 학교도 멀고 졸업식 날 늦잠 자기도 했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으러 갔다. 이거는 다 아시죠? 못 받으러 갔어요, 졸업을. 근데 전학 간 것도 남녀 공학이긴 했는데 반에 남자애들밖에 없었어요. 의료 전자 기기과였어요, 전학 간 곳은. 진짜 조용히 다녔다. 전자과였나? 어쨌든. 좋아하는 수업이 있었냐고요? 아, 저는 수업은 다 싫어했는데. 그나마
저 기계과였을 때는 용접하는 실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접하는 거 재밌어 했어요. 못하긴 했는데 그냥 그 하는 걸 재밌어 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용접기로 이렇게 징 하면서 반드시 그거 해야 되는데. 선도부설이요? 선도부설은 별로 없어요. 뭐 선도부 때 선도부들은 이렇게 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그한 조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씩 그 당번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 그 잡는 거 있어요. 아침도 잡아야 되고 점심 때 점심 당번도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 30분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그 출근 아니 등교 시간이 7시면은 6시 30분 이렇게 도착해 있어야 돼가지고 그게 힘들었다. 이 정도. 그 대신 좋은 점 밥을 20분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쌤한테 쌤저 오늘 선도부 당번인데요 이러면은 이제 먼저 가서 조용 급식실 조용할 때밥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급식실 이제 줄을 담당하는 조랑 그러니까 한 조에 한 5명? 4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명은 줄 서게 하는 거 담당하고 막 누가 새치기 하면 그거 잡아내고 이런 거고 2명은 이제 급식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또줄 정리는 또 못해가지고 그냥 급식판 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거 버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별거 없었어요. 선도부서 반바지 아니에요. 조거 팬츠. 울보 멤버 대 눈물 없는 멤버? 근데 이게 일상이랑 약간 다 다른 것 같은데 눈물 흘리는 부분이. 근데 동환이 형이 제일 눈물 없는 것 같긴 해.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커버 댄스요? 아, 커버 댄스 하고 싶긴 한데 엄두가 안 나네. 커버 댄스 하면 뭐 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만 볼게요. 주문? 주문을 했잖아요. 주문 열심히 했는데 주문은 아직도 기억나.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가지고. 주문했어요, 저. 몰라요? 너무해. 영화 주문 해야 해. 사랑해. 해야 해. 원해. 아, 우리 집도 했잖아요. 저희 주문 젤러시. 젤러시. 안 해달라고요? 어때요? 안기는 것 같아요? 눈눈 안나 했잖아요, 저. 완벽 커버했었는데 눈눈 안 나. 보스도 저 했잖아요, 보스. 도원경도 했는데. 내가 너를 끄는 보스. 내가 너 움직이는 플레이어. 도원경 좀더 칠해. 좀더 짙게. 이밤 깊이. 완벽 커버 맞죠? 눈눈 안 나. 아 진짜 그 너무 부끄러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가까이 있나요? 여러분, 저 넥스트 레벨이 신기해서 해봤거든요. 저는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제가 여기가 좀 짧아서 안 돼요. 제가 웨이브 기본기 할 때도 이게 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저. 이게 안 돼요. 여기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웨이브 기본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잘안 돼.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직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잘. 그냥 안 돼도 할수 있어요. 나나나 그래서 앞모습도 만지다가 아, 왜안 되지? 하면서 끝났어. 약간 여기가 아킬레스건? 또 짧은 사람들은 이거 쭈구리 앉기 안 되듯이 저도 여기가 좀 짧나 봐요. 신기하죠? TMI입니다. 되게 엄청 많이 했어요. 박자에 맞춰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저는 멤버들이랑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몬테엑스 선배님 엘리게이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멤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동환이 형이 턱걸이 조립해줬다고요? 에이, 무슨 소리. 나랑 준서가 한70% 했다고 하면은 동환이 형이 한30% 정도? 준서랑 내가 35%씩. 왜냐면은 턱걸이가 뼈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하체를 완벽하게 조립하고 나서 동환이 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준서가 더 많이 했다고 할수 있죠. 염색은 아직 생각 없긴 한데 탈색해서 약간 백금발 해보고 싶어. 백금발도 하고 싶고 빨간색 완전 빨간색도 해보고 싶고 브릿지 넣어서 또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건 많아요. 다만 머리가 못 견딘다는 거. 전혀요. 전혀도 엄청 좋아요. 플라잉 키스? 플라잉 키스가 있는가? 맞아요? 도대체 뭐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큰 관심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해보고 싶은 머리는 엄청 많아요. 엄청 짧게도 잘라보고 싶고, 동환이 형처럼 짧게도 잘라보고 싶고, 엄청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여러분. 용아야 이름 누가 지어줬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했나?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신데 아빠가 지었다고 했나? 아빠 물어보면 잘말안 해줘요. 그냥 뜻 물어보면 유용하게 살라고 유용하라 지었지 뭔 뜻이 있겠냐? 유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지 막 이래서 아빠가 아빠도 약간 개그가 약간 저랑 비슷해가지고 진짜 이번에 쇼케이스 때 왔잖아요 가족들이 왔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멤버들이 하는 말이 다 약간 자기 부모님들이랑 다 비슷하다고 성향이 저도 아빠랑 진짜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준서랑 막 멤버들이 막 진짜 융아 아버지랑 저랑 성격 진짜 똑같다고 진짜 성격 똑같다 그랬어. 누나는 못 왔어. 누나만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나는 못 왔어요. 사실 누나랑 싸운 거 그것 때문에 누나가 안 보러 온다 해가지고 어때요? 약간 좀 삐돌인가? 누나 안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동생 하는데 와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안 보러 온다 해가지고 바쁘다 해가지고 시간 내달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말하긴 했어. 2주 전에 말해가지고 누나랑 화해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누나가 미안하대요. 못 보러 와서 다음에 와주겠지. 그니까요. 누나 너무 했죠. 누나 연락 안해 차단할 거야 하고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또 누나랑 전화하다가 화해했어요. 에, 안 울어요. 누나는 이제 나와의 추억을 하나 버린 거지. 저 가오나 씨였다고요? 가고 싶어도 못 왔다고요? 아휴, 미안해. 용호야, 몇시몇 분에 태어났어? 잘 모르겠는데요. 저 그때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누나랑 엄청 오랜만에 싸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누나랑 한 번도 안 싸웠었는데. 그날 처음 싸웠어요. 한 거의 7년, 8년 만에. 그래. 누나랑 많이 닮았냐고요? 약간 좀 속상해요. 누나 친구들이 자꾸 저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누나한테 전화 와요. 누나가. 용호야. 누나 친구들이 다 너랑 닮았대. 막 이러면서 저는 누나는 기분 좋아서 오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전. 남매들은 공감할 거야, 아마.
누나랑 4살 차이. 4살 차이. 미인이냐고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던데. 저랑 닮았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막 전화 받으면은 이제 그막 친척들한테 전화 오면은 어렸을 때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맨날 전화 받으면은 막 누나냐고 그러고 그랬어요, 맨날. 아니 맨날 막내 목소리도 기억 못하냐고 그랬지. 여러분 밥은 다 드셨나요?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밥 생각나네 자꾸. 50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풀어달라고요? 풀어도 되나? 풀었어요. 푼게더 낫나? 머릿결 좋다고요? 또 저희 헤어쌤들께서 에센스랑 트리트먼트랑 잘 챙겨주셔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루 헤어 에센스 써요. 근데 오늘 헤어라인을 안 메꿔가지고 괜찮나? 원래 항상 메꿔주시는데. 5초 데이트? 5초? 5초로 되나? 시작. 요즘 무슨 운동 하고 있냐고요? 저 턱걸이 엄청 많이 열심히 해요. 어깨 넓어지고 싶어서. 근데 안 넓어져. 친구들이 저보고 근육이 진짜 안 크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진짜 안 붙는 몸이래요. 저는 몸을 키우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것도 신경 써서 운동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5초 동안 하는 거. 근데 나만 말하잖아요. 원래 같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공차 픽이요? 저는 그냥 시켜주는 거 먹어요, 공차.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근데 공차는 과일류의 음료수보다는 그냥 약간 타로 아니면은 흑당 그렇게 막 버블 들어간 게 좋은 거 같은데. 흰색 버블보다는 그 그냥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뭔지 아시죠? 50분이다. 55분까지만 할게요. 좋아하는 과일. 저는 복숭아랑 딸기.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생긴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목소리가 이틀 동안 바뀌었어요. 한 개를 먹었는데 알레르기 검사를 안 해봤는데 그 이후로 조금 복숭아 안 먹고 있어요. 한 개만 먹으면 목 간지럽더라고요. 그리고 복숭아 참고로 저는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둘 다 좋아합니다. 딱딱한 거는 씹는 맛이 있고 물렁한 복숭아는 더 달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좀 먹으면 먹었어요. 아이컨택 챌린지가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시작! 이 눈이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나? 모르겠네. 못하겠다. 진짜 철학적이라고요? 복숭아 이거 말했다고? 감사합니다. 높게 평가해주시는 루아이의 감동. 감동입니다. 렌즈 보면 된다고요? 렌즈가 까매서 안 보이는데.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여러분 저 지금 어떻게 앉아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아주 화면 속으로 들어가겠어. 너무 낮게 설치했어 카메라를. 용화 마라탕이 뭐 넣어? 저는 그 새우볼 맛있던데? 그리고 고기 추가. 나머지는 있는 대로. 고리 풀면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잘 안 보이잖아, 글씨가. 그죠? 목 아프겠다. 근데 저는 이 자세가 익숙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파. 어떡해. 사랑의 바보야 알죠? 대현이 형이 자주 쓰는 말이죠. 사랑한다고 바보야 이러잖아 대현이 형 맨날. 사랑한다고 바보야 이러잖아. 뭐 먹을 거냐고요? 아 아까 추천 받았는데. 아 근데 귀찮으니까 또 그냥 닭가슴살에 현미밥 먹을까 생각 중. 또 오는데 또 오래 걸리잖아요. 익스프레스로 한번 시킬까? 빨리 오는 걸로. 제가 사용한 머리끈입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검정색 고무줄이에요. 달이 왔다. 가다. 달이 왔지요. 인사할게요. 아 가지마. 달이 들어왔어. 그르릉 거린 거 들려요 여러분? 이 기분 좋다고 하는 걸 텐데. 다리 꼬리. 다리 꼬리 나온다. 다리야 인사 한번 해줘. 일로 와봐. 인사해줘. 안녕. 카메라 봐줘. 다리 털 밀었어요. 진짜 순해 다리가. 지금 고무줄에 관심 보여. 고무줄에 관심 보이는 다리. 에? 안돼. 어? 잘 낚아챈다니까.
점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발견했어. 지금 발견했어. 근데 저한테 발톱을 잘 안 세워요. 이제 다리가 원래 올라올 때 발톱으로 계속 할퀴면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몇 번 혼냈더니 발톱을 잘 안 쓰더라고요. 다리가 착해. 놀 때도 발톱을 잘 안 써. 이제 귀여워. 지금 노래 보고 있어. 고무줄. 다리 간대용. 귀엽죠 다리. 원래 이거 말고 고양이 장난감으로 놀아주는데. 맨날 온다니까요. 아침 7시마다 아침 좀 오와. 다이가 맨날 침대로 부시럭거려서 일어나면은 맨날 다리가 있어. 아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네. 아 56분이다. 한식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때요? 이거 또 다른 버전. 계속 문을. 문을 계속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거 어떠신가요, 여러분? 비하인드 사진이에요. 옛날에 쓰던 핸드폰인데 이거 못 올리겠어서 못 올렸어요. 부끄러워. 다리 심심한가 봐. 놀아줘야 되는데 못 올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진 잘못 찍어가지고 살색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못 올려요. 살색이 너무 많이 보여서 못 올려요. 뭐해? 너 뭐해? 어, 너 카메라 오프면 안 돼? 어? 비켜. 비켜. 맨날 게임하면 이렇게 방해해요. 맨날 뭐 앞에서 방해해요. 어? 멤버들 왔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 Say goodbye.